정리 시작할게요. 여기서 하나, 근데 랠리 다 볼까요? 랠리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는 저랑 윤기 군이 파트너가 둘다 잘못을 했어요. 좀 아쉬운 점을 좀 뽑자면, 여기서 같이 제가 압박을 하면, 막 레드플레이를 하면 같이 양쪽에서 압박을 해서 공을 더 짧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네, 여기서 왜냐면 스매시하고 푸시했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여기서 뭔가 확실하게 딱 압박을 해서 더 짧아지게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커트를 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다시 언더를 하면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좀 아까우니까 압박할 때는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압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볼게요. 네, 여기서 잘한 점. 자, 압박을 잘했습니다. 압박을 잘했고, 여기서 언더도 좋은데 압박을 하고 지금 이 서브를 넣었던 도경이가 지금 앉아 있죠. 지금 다음 준비를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위에서 우위를 잡았는데 여기서 언더 클리어를 치는 건좀 아깝죠, 사실. 근데 여기서 저한테 때렸어요, 민우가. 때렸는데 지금 어때요? 제가 드라이브 수비를 하고 민우군이 세컨 스매시나 세컨 드라이브를 칠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앞으로 가는 움직임이 없죠. 이럴 때는 커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는 저 수비한 저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수비를 하는 파트너도 전위로 들어갈 준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윤기가 잘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많이 말했거든요. 수비 드라이브를 하고 나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네트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지금 윤기가 완벽하게 만들어낸 랠리입니다. 잘했죠? 지금도 좋았죠. 지금도 보시면 제가 언더를 띄워주고 드롭을 했어요. 예. 네. 두 번째 언더 클리어는 제가 더 길게 줬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뭔가 자리를 잡고 쳤기 때문에 첫 번째 언더 클리어보다는 두 번째 언더 클리어가 좀더 길었고 민우군이 지금 살짝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살짝 앞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시도했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수비로 좀 눌러주고 여기서 눌렀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가 커트 아니면 언더 클리어를 치게 되거든요. 빠르게 드라이브성으로 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전 상황과 비슷하죠. 둘다 네트 앞으로 압박을 할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윤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네, 이것도 세 번째 클리어도 지금 민우군이 밀린 상태에서 타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공도 위력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엔 윤기가 이 지금 드롭을 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잘 헤어핀을 하고 마무리를 했죠. 이번에도 이전 상황과 되게 비슷하죠. 상대방이 몸쪽 그 네트 밑에서 타구할 수 있게 드라이브 수비를 했다, 파트너가. 그러면 대각선에 있는 내 파트너도 같이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면 훨씬 더 공격 전환을 쉽죠. 예. 그 민우군이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백쪽으로 그냥 애매하게 미는 거. 이게 네트에 깔려가면 좋은데 이게 좀 불안한 나머지 저를 넘기려고 했었어요, 자꾸. 예.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넘기면 높게 치게 되죠. 그럼 애매하게 높게 치니까 그또 세게 치면 또 아웃이잖아, 이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낮게 짧게 놨거나 아니면 뜨지 않게 좀 강하게 밀었다면 더 좋은 상황이 됐을 텐데
움직임 자체가 제가 푸쉬를 하죠. 막 네트플레이를 하고 제가 잡습니다. 윤기가 같이 따라가다가 제가 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딱 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거를 들어왔어도 윤기가 네트플레이를 이어서 아마 할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공이 안올때 움직이는 거. 근데 이번에도 민우가 이렇게 또 쳐요. 근데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게 이렇게 쳤으면 문제가 상대가 클리어를 쳐도 공격이 안 돼요. 보세요. 밀렸죠? 아예 떨궈 주거나 아니면 아예 밀어서 잡거나. 근데 지금 애매하게 백으로 밀어놓고 반반 싸움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클리어가 오면은 힘든 거죠. 지기가. 그래서 공격권을 쉽게 넘겨줬고. 자, 지금 잡죠? 잡습니다. 잡고 커트하는 타이밍이 커트를 겨우 막 다는 게 아니라 푸쉬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났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도경이가 되게 빨라요. 앞으로 가는 게 되게 빠른데 이 공을 못친 이유는 푸쉬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윤기군이. 되게 잘했던 플레이고요. 이것도 백으로 애매하게 밀기 치죠. 이거 되게 아니면 쳤으면 그쪽에 있는 그숏 드라이브를 봐줘야 돼요. 민우가. 제가 한번 원래 이렇게 잘안 하는데 이게 중간으로 줘요. 근데 이거를 민우가 애초부터 너무 코트 뒤에 있었어요. 좀더 앞에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뒤로 뛰죠. 그러니까 민우는 지금 생각에 언더 클리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선이 길어지면서 이 공을 밑에서 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가 언더 클리어가 빵 뜨기 전까지는 일단 이 중간 라인, 미들 라인을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쉽게 쳤죠? 그래서 이렇게 당한 겁니다. 자. 네, 지금 잘 떨궜습니다. 지금 몇번 당하더니 학습이 된것 같아요. 아, 애매하게 떨구면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플레이하니까 올라오죠. 잘했고요. 지금 서브 리시브를 할때뭐 백으로 떨구거나 뭐 백으로 길게 빼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사람 몸쪽으로 주는 거예요. 몸쪽으로 반응을 못할 정도로 빨리. 예. 그리고 민우도 지금 그 치는 타구 이 타점 자체가 몸과 붙어 있어요. 몸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세게 힘을 준다 한들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타고 갈수 있게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좀 아쉬웠던 게요. 여기서 공을 잘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런 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고 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뭔가 압박을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멈춰요. 지금 브레이크 걸었죠? 확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멈춥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이미 약간 이 중심 자체가 앞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드라이버 싸움 하려고. 근데 거기서 커트를 하니까 저 당연히 이 언더 클리어를 빠른 타이밍에 할수 있었고, 그러니까 언더 클리어가 빨리 오니까 이거를 백핸드로 겨우 밀려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점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리시브를 할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뭐 푸쉬를 정확히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포핸드 쪽에 그냥 푸쉬하라고 줬잖아. 그럼 이거는 이 반을 봐줘야 돼요. 윤기가 상대방 포핸드 쪽으로 띄워주고 나는 숨고 이렇게 되면 뒤에는 제가 정확히 공을 칠 수가 없죠. 사이드로 빠지는 공이라. 이렇게. 아무튼. 좀더 확실하게. 그리고 다음 준비를 빨리 할수 있게. 이것도. 자, 좀 아쉬웠어요. 자, 했어요. 잡았어요. 자, 이것도. 어때요? 되게 짧게 떨어졌죠? 거의 서비스 라인과
엔드라인의 가운데 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붙기가 애매하죠. 왜냐면 파트너와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윤기가 또 위에 잡았어요. 빠르게 치고 들어갔으면 되게 압박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죠. 네. 여기서 템포를 죽여요. 다시 언더 클리어를 치게 해요, 상대방이.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다시 스매시를 들여가서 때려야 되는 상황이죠. 네. 좋았어. 이거 이런 거 좋았다. 리시브. 근데 이걸 하더라도 이렇게 중심 무너지면 안 돼요. 라켓이 거의 땅에 닿죠. 더 올려줘야 돼. 이렇게 빨리. 그래서 자, 제가 치고 들어오죠. 이렇게 나와줍니다. 아, 내리고 있었네. 아예 이렇게 공격 상황인데, 이렇게 뒤로 나가더라도 이 상대방들이 공을 띄우거나 드라이브를 칠거 아니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공을 눌렀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야. 네트 위로 간단 말이야. 라켓을 들고 반대쪽 커버를 가야 돼요. 갑자기 라켓 드니까 실수가 난 거죠. 라켓만 잘 들고 있으면 공격으로 계속 이어서 할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웠죠.